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여기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단바고요. 저는 이 단바의 바텐더 김현기라고 합니다. 그 화요록 칵테일을 만드셨다고 해가지고. 네, 맞아요. 네. 이번에 화요 칵테일 챔피언십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서 영상을 준비하는데, 오늘 만들 칵테일은 요 화요 41도로 만드는 칵테일이고요. 이 칵테일의 이름은 망원동 도라지입니다. 어떻게 만드시나요? 일단은 이제 이 칵테일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 칵테일 레시피, 두 번째로는 이제 집 근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, 세 번째로는 이제 화요의 동양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특징입니다. 일단은 주 재료가 이제 요 배도라지 즙이 되는데요. 요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. 잔은 이제 고블리 잔을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만드는 방식은 쉐이킹이고요. 지금 이제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쉐이커에 얼음을 가득 채우고 화요를 45ml 넣습니다. 이 아무래도 화요의 풍미를 살려야 되니까 이 재료들은 좀 향이나 맛이 강하지 않은 것들로 구성을 했어요. 요 배의 도라지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. 화요 45ml를 넣고 이 배 도라지즙 한 포를 전부 다 넣고요. 꿀은 15ml. 그리고 우유는 90ml 넣습니다. 거품이 좀 풍성하게 살아나도록 쉐이킹은 좀 강하게 마지막 가지시는 시나몬 파우더를 사용해서 약간 뭐랄까 조금 이 땅에서 좀 풀이 나온 듯한 그런 이미지를 한번 연출해봤어요. 요 가니쉬로 사용하는 요 풀은 이제 자스민 잎이고요. 요 가까이 와서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풀이 좀 땅에서 나온 듯한 오. 그런 걸 연출해봤습니다. 새싹 같아요. 네, 여기 이제 망원동 도라지라는 칵테일입니다. 이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집에서도 구하기 편한 그런 재료들로 구성한 게 포인트입니다. 마시기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네, 굉장히 부드럽고요. 그리고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요 꿀의 단맛, 그리고 익숙한 우유의 맛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또 이제 배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많이들 좀 접하실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뭐 큰 의미는 없지만 몸에도 좋고. 네, 그렇게 해서 준비한 칵테일입니다. 감사합니다.